자기가 안고 가면서 오랜 세월 어떤 무당으로서 제대로 된 무당으로 우뚝 설 때까지 키울 자신 없으면 내린굿 해가지고 돈 따먹을 욕심으로다가 실제 자금 제발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제가 여태까지 그 약 한 8년 정도를 지내오면서 네.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신제자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. 애동 때 한 네. 1, 2년 됐을 때 구슬하러 이제 그 굿당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느낀 거예요. 이제 굿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거리거리 하다가 쉬는 시간,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펴물고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굿하는 걸 호기심에 이렇게 보면 아, 저 사람은 한두 시간 있다 가방 싸갖고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 느낌이. 그러면 조금 있다 한 두 시간, 세 시간 있다 진짜로 말문이 안 터져갖고 A18 그러면서 아주 그 어떤 그 찌그러진 표정으로 그렇게 저기 이제 가방 싸고 가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간의 신가물이다 해갖고 말문도 안 튼 사람 갖다가 신굿 해준다고 그게 이렇게 말문이 트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신제자를 너무 함부로 그 돈 욕심, 굿할 욕심에 신굿하고 이러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게 저의 어떤 여태까지 느낀 그 무속 세계에서 그런 것 중에 아주 그 절규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하나만 PD님한테 여쭤볼게요. 신제자 한 30명, 50명 있는 만신이 훌륭할까요? 신제자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가는 만신이 훌륭한 만신일까요?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제자가 30명, 50명 있는 분들이 더 용합 노노 아닙니다. 그거를 딱 객관적으로다가 뭐 숫자가 많다고 나쁜 만신이다, 나쁜 무당이다, 숫자가 적다고 뭐 능력 없는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너 명, 두세 명의 제자를 안고 가더라도 그들이 무속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제대로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정성을 쏟는 무당이 훌륭한 무당이에요. 어떻게 보면 신제자하고 신엄마, 신아빠의 관계가 네. 좀 나쁜 말 좀 할게요. 예인병 무슨 체인점 내놓고 군 내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신제자가 30명 있어요. 한 달에 하나씩 굿을 해요. 그럼 굿을 물어오면 속된 말로 그 만신은 앉아가지고 체인점 그 본사하고 가맹점식으로 그래 굿해라 굿따라 굿따와라 이래가지고 굿 좀 덜 하는 제자는 냉대하고 굿 많이 갖다 바치는 제자는 아유 그래 그래 아유 넌 역시 똑똑하고 훌륭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살다 보면 그 제자가 신당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유명하다는 만신이 주변에서 겪은 일입니다.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굿 나가지고 가면 그래 똑똑하다 너 역시 영검하다 이런 그 행태를 봤기 때문에 무당이기 전에 어떤 인간으로서 양심을 좀 지키고 신제자 좀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. 어차피 낳아놓고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자식을 낳아놓고 제대로 못 키울 거면서 낳아놓고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? 신부모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안고 가면서 오랜 세월 어떤 무당으로서 제대로 된 무당으로 우뚝 설 때까지 키울 자신 없으면 내린굿 해가지고 돈 따먹을 욕심으로다가 신제자 좀 제발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. 예. 뭐 신내림 공장이라든지 예.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사실 말씀드리면. 맞아요. 나 뭐 무당 세계에서 욕먹을지 몰라도 네. 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려고 오늘 주제를 이거로 삼은 겁니다. 무당의 길이요. 절대 편하고 무슨 고수입을 얻는 전문직의 무슨 그 종사자가 아니에요. 고시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보듯이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일부 지금 철없는 그 젊은 층에서는 네. 뭐 화려한 어떤 네. TV 같은 데서 어떤 무당 프로가 많잖아요. 그런 걸 보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신당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어떤 그 환상을 갖는데 그런 꿈을 깨기 바랍니다.